빅마우스 12회 최도환은 박창호와 고미호를 제거하라고 간수철에게 말한다. 간수철은 부하에게 권총을 주며 둘을 제거하라고 한다. 교도소 안은 아수라장이다. 빅마우스와 박창호는 거래 중이다. 고미호는 장혜진에게 정전으로 혈액 샘플이 늦어지겠다고 메시지를 보낸다. 최도화가 진혜진 폰으로 답장을 보낸다. 죽은 장혜진의 흔적을 지운다. 교도소 안에 무장 병력들이 들어온다. 노박이 빅마우스라고 하자 창호는 자신을 속이는 거냐고 경고한다. 노박은 타로카드 역방향을 말하며 진짜임을 밝힌다. 노박은 최도화랑 엮인 건 자신이랑 무관하다고 말한다. 박창호 스스로가 그들의 영린을 건드렸고 그때부터 죽을 목숨이었다고 한다. 창호를 살리기 위해 빅마우스로 만든 거라고 말한다. 딸의 죽인 놈들을 찾아서 복수를 하기 위해 끝까지 박창호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똘마니도 많은데 왜 하필 자신이냐고 묻자 저놈들은 음지에선 절대 이길 수가 없다며 클래스가 같아야 한다고 말한다. 생각보다 커진 폭도들 간수철은 수감자들까지 동원해 박창호와 고미호를 죽이려 한다. 박창호가 제안을 하려 할 때 노박에게 고미호가 위험에 빠졌다는 전화가 온다. 박창호는 미호에게 달려간다. 미호는 혈장들을 챙기고 탈출을 하려 하는데 길이 다 막혀있다. 창호는 미호에게 가는 길에 교도관과 폭도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양회장 일행이 도와준다. 간수철에게 권총을 받은 교도관은 고미호를 죽이러 간다. 길이 막혀 미호에게 못 가고 있는데 박수장과 노박이 비밀 통로로 안내해준다.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미호, 하지만 수감자들까지 합류해 미호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약물 주사를 비롯해 소화기 등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 이때 탁광현이 고미호를 구해준다. 권총을 든 교도관이 탁광현을 쏴 팔에 부상을 입힌다. 그때 미호가 병상 침대로 밀어붙여 위기를 모면하고 탁광현을 치료하는 중에 간수철이 총을 짚고 미호를 쏘려 한다. 그 순간 다행히 창호가 끼어들어 미호를 구하고 간수철을 때려 눕힌다. 서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다시 만나 포옹을 한다. 노박과 박수장은 간수철에게 총을 쏘며 상황을 정리한다. 강호장이 봉지훈한테 빅마우스를 잡고 서 교수 논문에 대한 증거를 찾아오지 않으면 경영권을 빼앗는다고 말한다. 봉지훈은 이 모든 것이 현주희의 농간이라며 현주희에게 모욕을 주자 최도화가 주먹을 날린다. 무장 병력에게 포위를 당한 노박은 창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대신 약속을 지키라고 말한다. 박창호는 공지훈에게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고 빅마우스를 잡았다고 말한다. 공지훈과 최도환은 교도소에서 만난다. 공지훈이 최도화보다 먼저 빅마우스를 잡고 서 교수 논문의 비밀을 접수했기에 공지훈은 의기양양한다. 박창호는 노박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들 앞에 나선다. 박창호의 제안은 노박을 자기 손으로 잡고 노박이 복수하려는 집단을 자기가 일망타진하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공지훈에게 빅마우스와 혈장 샘플을 넘기고 다 뺏겨서 어쩌냐고 최도환에게 말한다. 고미호가 혈장 샘플을 미끼로 빅마우스를 잡았다고 말한다. 최도환은 자기하고 손잡은 줄 알았던 박창호에게 속아서 기분이 별로다. 박창호는 검사의 공소 취소로 무죄가 된다.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박창호는 빅마우스의 변호를 맡기로 한다. 공지훈에게 준 혈장 샘플은 사실 창호와 박소장, 노박의 혈액이었다. 모범수들의 진짜 혈액과 바꿔치기 한 것이다. 미호에게 손을 떼라고 하지만 끝까지 가겠다고 한다.
장혜진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자 불길함을 느낀다. 최중락 검사의 취조 중에 박창호가 오박의 변호사라며 등장한다. 최도아가 지켜보고 있어서 장소를 옮겨 변호사 계약을 한다. 클래스 높여서 양주에서 싸우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박창호가 빅마우스 법률 대리인 기자회견을 연다. 공지훈이 빅마우스를 잡은 공로로 경영권 지분 증여를 받을 찰나 현주희가 나타나 박창호의 기자회견을 강 회장에게 보여준다. 공이호는 모범수들이 부역을 하러 가는 차를 미행하고 이 사실을 아빠에게 알린다. 공지훈이 박창호에게 자기와 손을 잡자고 말한다. 박창호는 강 회장이 직접 나서서 말하라고 한다. 미호는 산속 동굴로 들어가는 모범수들을 보게 되고 막혀있어 들어가지 못한다. 갑자기 동굴이 무너지는데 미호는 안에 들어가 내부를 살핀다. 여기서 탁광현을 구하게 된다. 강 회장이 이번 사고를 예상한 자신의 친구를 얘기한다. 강 회장 동료의 손자가 최도하였다. 노박은 보석금 30억을 주고 풀려나고 자신이 운영했던 노박 철판이란 식당에 박창호랑 온다. 박창호가 자기를 꼭 살려달라는 사람이 누구였냐고 묻자 내일 밤 9시에 오라고 한다. 박창호가 나오고 노박이 식당 안 뚜껑을 열자 식당이 폭발한다. 창호가 분노한다.